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지금 날씨가 흐린데요. 부분 부분 조금 파란 하늘이 보이긴 하지만 구름이 너무 많아요. 오전엔 비가 왔었거든요. 오후에 날이 갠다고 해서 이렇게 등산을 왔는데 글쎄요, 구름이 다 걷힐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대는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날씨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거의 쉘터까지 다 오긴 했거든요. 중간에 물을 떠가지고 가야 돼요. 마실 물은 있는데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 텐데 음식을 조리할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장 가까운 수온지가 맞는지 맵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쉘터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지형을 보니까 지금 여기 수온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 물을 담아 갈 텐데요. 이건 그냥 물통은 아니고 여기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은 그냥 마시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필터링해서 마셔야 되고요. 저는 마실 물로 쓰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음식 조리하고 이럴 때는 필터링해서 쓰려고요. 아까 등산로 초입에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쉘터에서 자지 말라고. 근데 쉘터 근처 300피트 안에서는 텐트 칠 수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 쉘터에서 대충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정했거든요. 자리가 괜찮네요. 평평하고. 여기에 빨리 텐트를 치고요. 그리고 해가 지금 저물어 가기 때문에 땔감을 구해 와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다 지금 비에 젖어가지고 예상은 했었지만 적당한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방금 텐트를 다 쳤고요. 날도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브는
먼저 기름을 좀 빼서 여기 위에 있는 코일이 뜨거워질 때까지 예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열을 하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먼저 기름을 좀 뺐다가 지금 여기 잠궈 놓은 상태거든요. 때에 따라 좀 다른데 겨울에는 한 1분 정도 예열을 해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 색깔이 약간 파란색으로 바뀔 때 살살 밸브를 열어주면 돼요. 자, 이제 저녁도 다 먹었고 불을 좀 붙여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무가 젖어 가지고 불이 잘 붙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비가 와서 나무가 젖을 걸 예상해 가지고 집에서 차콜을 좀 갖고 왔거든요. 차콜을 밑에 먼저 깔고 차콜에 불을 붙인 다음에 위에 젖은 나무를 올리면 불이 붙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오긴 했는데 일단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요만큼이야. 자, 흡수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불을 붙여볼게요. 보시다시피 한참을 노력을 했는데도 불이 안 붙네요. 결론은 비 온 뒤에는 불 붙일 수 없다는 거. 나무가 다 젖어서 밑에 차콜을 넣어도 불이 안 붙는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불 좀 붙여보려고 했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저는 그냥 핫초코나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